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같이 익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입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인생. 인생에는 전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폭풍전야. 폭풍의 전날 밤이라는 이야기죠. 지각이 없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생명체에는 그런 지각을 창조해주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진을 하기 전에는 쥐가 먼저 알고 움직인다든지 그런 전조현상들이 있습니다. 주로 동물이나 이 생명체에는 아마도 자연현상에 대한 지각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런 전조증상에 대해서 지각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달리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이동이 있기도 하지만 마치 그 아프리카 광활한 초원 지역의 동물들이 건기와 우기를 따라서 수백 킬로를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또 이 생명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또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열어주시면 또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게 깨어있으면 그런 증상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고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몸의 질병도 반드시 예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미리 지각하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고 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제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등불을 옮겨가십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불행의 대명사는 아닙니다. 왕위를 무려 사도행전에 하면 40년을 누립니다.
물론 누리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마음을 결정을 못 내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빼앗긴 세월을 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굉장히 풍성하고 멋지게 누릴 수 있는 삶인데 빼앗긴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주 근무지를 옮기는 직장인의 가족들에게도 역시 그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지나간 시간 생각하고 닥쳐올 시간 생각을 하면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행복한 삶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의 경우 그랬습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꿈의 성취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그 가상의 세력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많은 군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또 질투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르막보다는 내리막 인생이 훨씬 훨씬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다 되었다면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신약성경의 복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 마지막 순간까지 배터리 끝까지 가다가 딱 끝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명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명감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충만하고 풍성하고 꽉 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날 생각하고 다가올 날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레 잃어버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넋이 나간 것 같습니다. 혼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뿐이 아니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세상의 일로 거기에 빠져서 그 얘기를 즐겁게 나누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속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나 서로 압니다. 그래서 객적은 이야기, 빈 이야기, 가십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뒀다 얻다 써먹나?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인생에 하실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서글프고 또 죄송하고 그리고 딱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직도 왕입니다. 40년 동안 아주 길고 긴 시간을 왕으로 그러나 사명감 없이 살았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노력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언제 끝날까 그것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며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더 불행했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소박한 미션이지만 합격하기만 하면이라는, 직장을 찾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때 제일 정결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좋은 직장만 얻는다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때까지가 제일 행복한 것이죠. 바빠서 잠잘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다. 사실은 그때가 제일 피곤하죠. 오케이.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잠잘 수 없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걸 부담과 멍해와 또 왜 하필이면 나를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석과 같은 인생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명과 또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피곤하게, 또 우리를 때로는 무겁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무엇이 빠졌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명과 비전이 그에게서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은 신명기적인 눈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비춰서 사울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다른 앵글로 볼까요? 다른 앵글로. 그러면 사울은 아무 문제 없이 40년을 잘 산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뭐 그때 당시에 산의 진미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살면서 잘 먹었을 거고 잘 살았을 것이고요. 좋은 집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이 허리를 굽히는 권세를 충분히 누렸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울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한쪽으로 가지고 있던 세상의 미련과 꿈 같은 것들이 사울에게 다 있습니다. 예, 자기가 얘기하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예, 어지간한 거면은 자기 권력 안에 있는 것은 뭐든지 다 됩니다. 가자면 가고 오라오면 옵니다.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요. 버리라 하면 버립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예, 그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빛으로 보니까, 내적인 내면 세계로 보니까 사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도 그는 악신에 시달렸고 그의 가족사는 불행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언제나 충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멘토이고 후원자이신 사무엘에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앙적인,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조 증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불안합니다.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죠. 그래서 그는 누구를 찾습니까? 아무도 찾아도 찾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효용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성전에서 가슴이 뛰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간섭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거죠.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꿈과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매 주일 아니면 거의 대부분 예배당에 있는다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은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설교자는 설교 직전과 직후까지 힘들어하고 찬양대는 찬양하기 직전과 직후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하는 그 순간 이후에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전통교회들도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생기가 없고 왜 교회만 오면 다 피곤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깨어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타이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시간은 다가오는 거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내적으로 더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윗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때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안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명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야, 나는 이러고 싶어 하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 소원과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소원에 우리 주님에 의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용 가치가 없고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에봇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과 악을 묻는 그런 제사장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는데 거기에 분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변복을 하고 측근들과 함께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 마지막 비극적인 에피소드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았느냐? 초혼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울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제 말씀이죠. 사양하지만 그러나 사울이 자기의 진면목을 드러내자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의 영을 부릅니다. 성경 어느 성경 주석가는 이것을 사울의 녹터널 조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세계로의 여행. 사무엘의 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짜증을 내요.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이냐. 사울이 내가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죠. 다윗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버렸고 또 블레셋은 그의 원수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왜 나를 찾느냐? 왜 나에게 묻느냐? 사무엘은 여전히 시크합니다. 영으로도 여호와께서 너에게서 등불을 옮기시지 않았느냐? 다윗에게 그 다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책망이 이루어지고
사정 없는 선고가 주어집니다. 1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로 하셨다 예고해 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무슨 이런 저런 음모를 꾸미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죄와 욕망이 그렇게 자초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사울을 해코지했다. 그럴 리는 없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졌습니다. 그의 시대가 끝날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또 그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유한한 거죠. 그 안에서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타이머로 작동해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표기도하는 시간도 지나가고 특송하는 시간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순 섬기는 것도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도 지나갑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로 깨달음과 결단하는 것도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영감이 그치고 감격이 사라지고 메뚜기도 짐이 되는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혹은 질병이 찾아와서 병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가셨던 길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성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불을 옮겨내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전성기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에 탐닉하며 살거나 지난 날 돌아보면서 못마땅해하고 다가올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고 산다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시편을 올려드릴 때입니다. 주님 앞에 주신 삶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켜있는지 확인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우리가 감당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감동과 그리고 감격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20절에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고 사무엘의 말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기력이 다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난다는 것은 슬퍼할 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또 맞이해야 될 일입니다. 피날레는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청지기는 이를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영광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쳐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 구속사의 맥은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쉬되리니 그래서 낮과 같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힘써 일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명에게라도 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받은 은혜만큼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해도 못하는 여기저기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은혜 받은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물음표는 이제 거기까지만, 19살이라면 신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쭉 적어서 그거 탐구하려고 애도 쓰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이미 그 시기는 애제녘에 지났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을 때,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을까요? 블레셋에 자기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 곳이 없어요. 아기스 왕에게 절반의 영혼에 충성을 약속하면서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다음에 바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서 이끌고 가실 거예요.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미션과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손을 놓을까 그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다면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지만 영적인 계획은 하루 단위로 세워야 합니다. 하루 단위로. 그래서 일주일 한 달로 가기 시작하면 미루는 것이고 또 행복하고 복되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울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세월일 뿐이에요. 말씀이 떠난 세월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의 적용은 하루만 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적용하게 하고 내일 말씀은 내일 결단도 내일이 하게 하고 오늘은 오늘 하루를 충실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다윗처럼 사는 길입니다. 바울처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살찐 송아지를 대접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그 호의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그 사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드세요. 처음엔 사양하지만 그러나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니까 그들이 그 환중에도 이를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갑니다. 평안히 가는 것이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은 한날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역할과 사명은 그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청지기에게 창고와 곳간과 회계장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조기에 부르심을 받지만 그는 천국 테라스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안 가봤으니 모르겠어요. 가면 확인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가면 조기에 부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외면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드리면 물론 몸이 아파서 공치는 날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의 말씀에 빛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금칙부어 쓰지 말고 유유우우 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자기 자책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오직 영원토록 내 할 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병상에 누워서도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도 쓰임을 받고 또 긍휼하심을 받아 돕는 은혜를 사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그 긍휼이 아니라면 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토요일 주일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전후를 어떻게 살까? 그거 드린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매뉴얼을 우리가 나누고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는가? 하나님 앞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7분의 2 토요일 주일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잘 보낸다고 해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복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떠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은 인생,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은 인생,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